저희 오석 공동체는 김영선 목사님, 자혜경 사모님과 함께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3주간 진행된 일정으로 7월 12일부터 24일까지 합숙훈련,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포항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진행된 포항 아웃리치에서는 북부 해수욕장과 철기숲에서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사형리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번 ODS 동안 변함없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초청을 붙잡으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복음 전할 때 기도로 준비함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과 한 영이 되는 것을 건면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도하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웠던 ODS를 통해 저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이번 ODS를 통해서 진정한 영적 평안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20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동역자를 만나는 소중한 3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뿌리가 깊게 뻗어가는 3주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